안녕하세요. 아, 문장 삽입 유형을 보는데 문장 삽입 유형도 이제 그 어렵게 느끼는 학생들이 꽤나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서 관리하면은 대부분 어렵다. 이제 이런 느낌을 좀 이제 받는 것 같은데 일단 그 그냥 바로 이제 가면서 봅시다. 시간 소요 차이는 일단 그러니까 단서들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많이 난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문의 길이도 좀 되게 들쭉날쭉해요. 이거는 이제 지문 길이는 조금 이제 그 아주 길잖아요. 이건 또 길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소요가 많이 차이 나요. 벌써 이 부분에서만도 한 20초는 그냥 자연스럽게 차이가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선 이제 갈 때는 앞에 그 순서 정하는 데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지시어나 연결어나 대명사 이 정도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시 대명사도 마찬가지고 꼭 이제 그 지시어는 이제 지시 대명사도 있을 수 있고 지시 형용사도 있을 수 있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논리적인 순서가 별도로 또 이제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 가능하면은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하냐면 주어진 문장에서 그 앞뒤 관계를 그죠 전후 관계를 판단해 전후 관계를 예측을 먼저 해주는 게 나아요. 예측을 하는 게. 근데 이 예측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라 하는 거죠. 100%는 내가 다 드러나느냐, 그럼 드러나지 않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난이도는 이런 단서들이 얼마나 분명하게 되지는 많이 주어지느냐, 이제 이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항상 여기를 보는 순간 앞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구나, 아니면 뒤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겠구나, 이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럼 그게 이제 어떤 식으로 가능한가, 그냥 가보자 하는 거죠. 제가 컨설팅에서 봐야 되겠죠. 그들의 이 염려죠. 염려는 타당하다 하는 거죠. 그럼 이 앞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누군가가 염려한다, 걱정한다. 이 내용이 이미 나와 있어야 돼요. 타당합니다. 그러나, a story shows. 한 연구가 보여줘요. There is a good news. 좋은 소식이 있다고. To the brain of our nation.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 이 뒤에는 뭐가 돼야 돼요? Brain, 이 부분도 수리해야 되겠죠. 표현지. Brain of our nation. 결국, 그 국민 노령화죠. 국민 노령화요. 노령화에 대해서 뭐가 있는데 좋은 소식도 있다 이렇게 되죠. 그 뉴스가. 그럼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 노령화의 이점이 나와야 돼. 그렇죠? 앞에는 걱정한다가 나와야 되고. 그럼 여기는 그들이 걱정은 타당하다 그랬어요. 그들이 또 누구일까? 이것도 생각해 줘야 되겠죠.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가냐면요. 이게 나왔다면 앞에 이 걱정한다 이와 관련된 단어를 찾을 거예요. 걱정한다라는 이 단어를 찾을 것이고, 그리고 뒤에 좋은 내용이라는 얘기니까, 그 좋은 내용이 뒤에 나와야 되는 걸 찾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바로 처음부터 가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내용이 이미 노령화에 대한 얘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걱정한다 하는 단어를 앞에가 있어야 되고, 뒤에서는 그 걱정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좋다 하는 내용이 뒤에 나와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일단, 그냥 가보자 하는 건가? 걱정한다 하는 것이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럼 일본 보죠? 그냥 걱정한다 찾아야죠. 얘네들 사실상 some youngsters worry about. 그럼 여기서 지금 이게 뭐예요? 이 worry about. 걱정한다가 concern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이걸 확인하면서 들어가는 게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서는 concern, worry. 근데 이제 nervous. 그럼 이게 다른 표현이 나올 수는 있겠죠. 노인들에 대해서, 노인들을 돌보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나중에 노령인구 많아지면 젊은 놈이 다 내게 살아야 되는데 어떡하나? 얘기를 하는 거죠. Why are you so keeping the conscious productivity going? 뭐 하면서 여전히 나라의 이 생산성이 계속되도록 유지한 채로 노인들을 그죠? 보살피는 것에 대해서 연매를 합니다. 뒤로 가는데 상관해서.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가 돼야 돼. 물론 걱정하는 내용이 또 한번 뒤로 가겠지만 Over the years, 수년에 걸쳐서 The older subject proved to 이 노인 이제 서브젝트라는 얘기는 실험 대상군이에요. 노인, 그 이제 설문조사 대상이든가, 이 세상 자들이. 프로젝트 해야 표현 네거티브 이모션. 그럼 여기서 봐봐요. 이 사람들이 드러났어요. 판명됐는데, 가지고 있어요. 덜 부정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긍정적이다죠. 긍정적이다. 그럼 결국 이 부분 자체는 좋은 부분이 된다 하는 거죠. A more positive, more positive ones. 그다음 이제 긍정적인 여기서 이제 정서가 되겠죠. 이걸 가지고 있더라 하는 거죠. 비교해 봤을 때, 비교해 봤을 때 젊은이들보다는 오히려 더 긍정적이다. 그죠? 네.
덜 부정적이고, 이거 똑같은 얘기죠. 그럼 결국 이 부분은 좋은 점, 그럼 답은 여기 그냥 이분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길게 설명을 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단서를 가지고 접근을 할 때는 어떤 단어를 찾아야 되겠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으로도 어디가 부족하면 쉽게 안 잡힙니다. 앞에서도 제가 그 순서 정하는 것과 관련해서 얘기했어요. 여기가 지금 컨선하고 월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쉬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의 단서는 똑같이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 치고 치는데 여기가 무척 어려운 단어였고 그 어려운 단어의 동의어 개념이 여기가 다른 단어로 나와 있다 치자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잡아낼 수 있느냐, 그거는 어휘력하고 관계가 돼요. 그러니까 단순한 요령을 배우는데 어휘력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은 강조하는 것은 어휘예요. 나중에 제가 문법 강의를 하다보면 알겠지만 문법마저도 무지 단순하게 풀려요. 아주 빨리. 근데 스킬을 아무리 가르쳐줘도 뭐 이제 그 고1이 고2 이 내용까지 본다든가 그 수능 유형에서 아니고 고3 유형에서 고3 수준에서 뭐 그 2점짜리들이라면 여러분 쉽게 접근 가능해요. 근데 3점짜리가 나온다 했으면 어휘에서 다 다시 무너집니다. 저는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내가 책임질 테니까 어휘를 열심히 외워라. 어휘 강의 하면 저 잘해요. 근데 책 만들 돈이 없어요. 지금 안 합니다. 나중에 그거 이제 좀 보여줄게요. 자, 일단은 이제 여기 이제 그 문제가 같으니까 이 단서는 지금 앞에서 지금 똑같은 거죠. 전후 관계를 파악을 해라. 가봅시다. The old idea of innate intelligence. 타고난 지능에 대한 옛날 개념. 옛날에는 이렇게 했죠. 지능이란 것은 타고나는 거야. 인마. 네가 백날 노력해봐라. 인마. 오긴 좀 네가 백날 노력해봐라. 인마. 네 자식아, 니네 아버지 머리가 별로였던 것 같은데 인마. 너라고 새끼야 별 수 있겠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 이 그 타고난 지능이라는 옛날 개념은 해세의 메이저 이펙트. 중요한 영향을 미쳐오고 있다 하는 거죠. 무엇을? Onis categorizing and labeling. Labeling of children. 애들에 대한 꼬리표 붙이기나 범주화라는 얘기는 그냥 딱 그 하나의 틀로 그 구분해버리는 것을 얘기를 하죠. 여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는 앞부분에서 이제 그 신개념과 이 부개념에 대한 얘기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럼 포인트는 뭐냐 하면 이거예요. 이러한 레벨링. 그럼 여기서 이 앞에는 바로 가장 중요한 건 이 앞에 뭐가 있어야 돼? 이게 정확하게 그러니까 구분해버리는 거니까 정형화 시켜서 구분하는 거죠. 뭐라고 할까 이게? 전형적 구분이라고 할까요? 이 부분이 내용이 이미 나와 있어요. 이게 지시의 의가 자체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놓쳐서는. 그럼 이제 쭉 이제 그러면 이 앞에는 뭔가를 분류한다 하는 내용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같은 여러분이 이제 본다치면 이거를 클래시파이라는 개념으로 써도 마찬가지예요. 내지는 소트라든가. 그래서 커테고라이즈가 분류하다 이렇게 되니까 꼬리표 붙인다 하는 거. 이게 이제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이 실제 밑에 읽어놓은 거는 있을 수 있다 하는 거죠. 분류한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분리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세퍼레이션이 되는 거 아니면 물건이 아니니까 그래서 아니면 디바이드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일단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나왔을 때 여러분 갈 때 뭔가를 1단계, 2단계, 3단계라든가 이런 식으로 분리하는 부분을 여러분 찾으려고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찾으려고. 근데 이제 그 공교롭게도 이게 앞에 있으면 괜찮은데 뒤에 가 있으면 안 나오죠. 1번 부분에서 나오지는 않겠죠. 그죠? 바로. 일단 그 1번, 1번 앞부분에서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 1번 뒤에 가면 뭐야? Some of our intelligence may indeed be inherited. 우리의 그 지능의 일부는 사실상 물려받은 것이 맞아요. 그럼 여기서 물려받은 것이 맞아요. 그렇지만 그럼 뒤에는 뭐가 나올까요? 그렇지만은 개발되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 부분은 여러분 봤을 때 뭔가를 딱딱 꼬리표로 붙여넣는 것도 아니고 그죠? 범주화시키는 것도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또 이 내용하고 비슷한 걸로 봐야 되니까 그냥 이걸로 바로 와본다 하는 거예요. Scientists have suggested. 과학자들은 주장, 서제스트하는 게 암시하다 하는 거죠. 제안하다도 될 수 있고 암시하다도 될 수도 있고 대체라고 Intelligence changes. 이 지능이라는 것은 변하기도 하고 여기서 모드파이는 변경하다 하는 거죠. 변하고 변경되어지고 수식어라는 게 되지만 뭐함에 따라 누군가가 이제 상황을 통해서 성장함에 따라 그럼 이분도 지금 꼬리표를 붙이는 거 아니에요. 그죠?
등급 패딱딱 시켜버려야지 문제가 되니까. 아, 뒤로 갑니다. 변할 수 있는 건데, 이 꼬리표 붙인다 이러면 안 되니까 뒤로 가. 그러니까 이 뒤에는 아무리 더 길게 나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안 입고 건너 뛰어가는 방법까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 한 거야. 3번은 Discipline has not yet impacted on schooling in significant way. 여기서 Discipline이라는 것은 뭐냐면 변할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지능은 개발 가능하다는 이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다 하는 것이 아직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어요. 예, 학교에서 교육시키는데 어떤 중요한 방식은 뭐냐면 그러니까 지능이 변할 수 있다 그러면은 개발 교육을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그거 자체를 아직 별로 안 하고 있다죠. 자, 3번 봅니다. When asked to describe a class they had met for the first time. 질문을 받았을 때죠. 질문을 받았을 때 뭐하라고 여기서는 질문이 아니라 요구를 받았을 때는 묘사해보라고 한 반에 대해서 묘사해보라고 그러죠. 그들이 만났던 반입니다. For the first time. 처음에 이제 그들이 접했던 어떤 반에 대해서 묘사를 해보라고 요구를 받았을 때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어떤 학원에서 일하는데 스카이에서 수업을 하는데 스카이드의 원장이 나한테 와가지고 그 무슨 반 쟤네들 어떤 것 같아요? 내가 아 그 반은 어떻고 이 반은 어떻고 이 반은 어떻고 이제 얘기를 내가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우 저 새끼들은 꼴통 새끼들이고요. 저 새끼들은 씩씩한 것 같은데도 애새끼 머리가 좋은가 하면 이해를 다 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some teachers immediately divided.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는 그래서 divided가 나오네. 이거 지금 제가 기억에 있어서 한 거 아닙니다. 아까 이제 저희가 디바이드라고 얘기를 잠깐 했었거든요. 이렇게 선생님도 즉각적으로 그냥 나눠버려요. 애들을 나눠서 인투 그러면 저는 분리해서 인투 결과가 돼요. 뭐로 나눠버려요? 쓰리 그룹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세 그룹으로 나눠버려요. 세 그룹으로 나누는데 그게 한 똑똑한 새끼들 그냥 보통 그냥 평범한 놈 새끼들 그리고 애 새끼들 희망이 없어 저 새끼들 절망인 새끼들 이렇게 나눠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이 부분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여기가 돼야 되는 거죠. 이 부분. 그래서 이 부분 자체에서 나눠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는 이거는 이렇게 돼요. 시간이 절약이 가능한 유형이 있고 불가능한 유형이 있다. 그럼 시간이 절약이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이미 여기서 여러분이 단서를 그 위치가 어느 쯤일 것이다라는 것을 단서를 미리 정하고 간다면은 앞부분에 이룰 때 이 부분은 쭉 훑어읽기식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스캐닝을 하는 거예요. 정독을 하는 게 아니라 허루징이 아니라 스캐닝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선 이제 여기서 지금 두 개의 그 문장만 그 문제만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니까는 감이 좀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다양한 형태의 질문들을 가지고 훈련을 해야 돼요. 다양한 형태. 똑같은 주제라 할지라도 기자가 쓴 거, 연구원이 쓴 거, 비평가가 쓴 거. 그 수필가가 쓴 거, 감상문을 이제 누군가가 애가 이제 쓴 거, 여기에 따라서 글의 방식도 틀리고, 전개 방식도 틀리고, 사용하는 단어 자체도 틀려지고, 이렇게 돼요. 그런 것을 이제 여러분이 좀 느낄 수가 있어야 되는데, 한두 문제가 그게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일단은 뭐 이제 그 다음 유형으로 일단 가보겠습니다.